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유다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인간적인 장자권은 요셉 지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다르지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며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남왕국 유다의 왕위를 이어받았으며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동생 나단의 혈통을 쫓아 내려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며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또 솔로몬의 혈통을 쫓아 내려가면 예수님의 육신의 양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또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며,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혈통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